뭐야 이거?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? 조금 무서운데? 근데 혹시 내 목소리가 들려? 드디어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났군. 내 말 좀 들어봐봐. 나는 동물병원이라는 곳에 있었어. 어떤 사람이 가다가 날 데리고 여기로 왔거든. 나름 내 방도 있고 밥도 잘 줘서 지내기는 편했어. 그러다 선생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. 앞으로 나랑 함께할 가족들이 온다고. 얼마 후에 어떤 남자랑 여자가 들어와서는 날 보고 계속 웃어. 그러더니 아빠 엄마랑 집으로 가재. 집? 가족? 아빠? 엄마?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날 지켜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.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타 있는 거야. 이걸 차라고 부르던데 사실 나 조금 무서워서 질렸잖아. 드디어 여기가 내가 살 집이래. 되게 넓고 좋아. 어우, 근데 몸이 왜 이렇게 간지럽냐? 아, 그리고 나를 이렇게 부르더라고. 요이, 요이, 요이야. 집에 들어갔더니 앞에 뭐가 잔뜩 있는 거야? 이게 다 내 거래. 나 이렇게 많은 선물 받아본 적 없는데 너무 신나.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거야? 푹신하고 맛도 좋고 갈수록 점점 마음에 들어? 아니 얘는 뼈던 거야 뭐야? 먹는 거 아니야? 근데 왜 안 씹히고 말랑해? 되게 이상한 고기네. 세상에, 밖에 나가재 놓고 내 몸에 빨간 줄을 묶었어. 나는 그냥 돌아다니고 싶다고. 이게 없으면 돌아다닐 때 위험하다나 뭐라나.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데 적응이 안 된다. 오이? 아빠, 엄마보다 작은 데 걸어다녀. 내가 귀엽대. 산책 가자고 하더니 이런데 돌아다니는 건가 봐. 나름 재밌는데? 근데 나 왜 갑자기 졸리지? 내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잠이 오네. 오늘이 내 인생 중에 제일 행복한 날이었어? 나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겠지?